둘, 셋, 넷. 하는 게 아니라 웃는 거 아니죠? 캔나다가 좋더라. 뭐야? 네. 하나, 둘, 셋.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아우, 예. 네, 이번 앨범은 저희 온앤오프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마이네임입니다. 명곡 맛집답게 총 11가지의 매력 있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Yeah. 미래 시공간을 배경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소년들의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네, 저희 Beautiful Beautiful이라는 곡은요. 청량한 펑키하우스 장르의 곡이고요. 온앤오프의 에너제틱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잠시만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만. 자유로운 나는. 자유로운 나는. 자유의 신상. 가사 뭐지? 나의 모든 삶은 내 신상. 맞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네. 둘, 셋. 네, 저희 이번 정규 앨범 타이틀곡 Beautiful Beautiful은요, 네, 나의 모든 삶은 예술이며 자유로운 나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희망가가 되었으면 하는 곡입니다. 그럼 조금 오합지졸 스타일로다가 한 세트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를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재밌을까? 없으면 다른 거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제가 생각했을 땐 한 세 군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앞에 도입부도 들리고요. 이제 효진이 개인 파트를 하셨더라고요. 브릿지 부분. 아, 진짜로? 아, 형 그건 아니지. 또 다른 거 부른 거 없죠? 아니요, 있는데요. 뭐 불렀어요? 제 파트. 아, 제 파트 불렀어요? 노래. 내가 되고 싶은 건 넘버 원 아닌 only one. 아, 이 부분은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브람? 브람 파트. 브람. 네. 오케이. 5, 6, 7. 브람 파 밤 파 밤 밤 밤. 브람 파 밤 파 밤 밤. 브람 파 밤 파 밤 밤 밤. 밤 파 밤 파 밤 밤. 저희가 처음으로 영어 버전의 Beautiful Beautiful이 나와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저는 일단 저희가 이제 선공개한 수록곡이죠. My Name Is를 이제 강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멤버가 작사에 참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My Name Is라는 곡을 들어보시면은 저희 전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과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혹시 온앤오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우리 온앤오프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 뭔가 성격 테스트 해보고 싶다, 아 그렇다면 My Name Is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예, 온앤오프에 대한 그 궁금증을 좀 풀어줄 겁니다. 그 가사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효진이는 가장 빨리 쓰긴 했는데 다른 멤버들은 조금 시간이 저도 하루만 했어요. 20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고민을 많이 하면은 뭔가 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사보다는 이상한 가사가 나올까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는 뭘까? 그래서 별명이 들어가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김밥 안에는 오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김밥 안에 오이는 오안제였어. 그러니까 제가 아닌 저희 멤버들한테 기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운동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왜냐면 어느 순간 쉬는 타이밍을 가졌는데 쉬면은 모든 걸 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저보다는 저희 지금 저 빼고 다섯 멤버들, 아! 션이 형이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션이 형 몸 진짜 기대하셔도 돼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나 이거 팔 뚝 보시면은 또 이제 많이 커졌어요. 그럼 포징 몇 개 보여주실래요? 등등등 등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입 깍 닮은 거. 아, 그 이모티콘 닮은 거. 히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정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이를 가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막 이 교정기를 보기 싫어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막 웃던 그 버릇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하면 웃음이 잘 참아져요. 참은 게 아니라 웃은 게 아니죠. 참은 게 아니라 웃은 게 아니죠. 아니지. 이가 보여 웃는 거야. 그렇지, 이것도 맞지. 저는 입꼬리를 올린 겁니다. 와, 와 이거. 야, 박수. 33분짜리가 있고 5시간 15분짜리가 있더라고요. 5시간 15분이요? 그거다. 5시간 15분이요? 그거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드디어 끝내서 거의 다 했다고 말하려고 왔어요. 이제 갈 거예요 집에. 방에 모기가 있어. 그럼 안녕. 재밌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어요. 부끄럽게. 야. 아 맞아요. 다섯 시간 동안 잠깐 레고만 만든 거야 그러면? 어. 민규 활동 활동할 때 연습 안 했니? 아니 저것도 열심히 활동한 거지. 그치 그치 맞지. 다섯 시간 동안 길게 썼는데 저 때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멈출 수 없었어요. 왜? 이미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맞지. 첫 번째 최단 시간은 작업물이 끝나고 너무 이제 뿌듯한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말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냥 브이앱 켜가지고 다 했다 이러고 퇴근했어요. 38점 브이라이브를 그 본방으로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띵 하는 거에서 떨어뜨리더니 랄랄랄라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 거 뭐야? 진짜 이랬어요. 말할 사람은 이제 멤버 다 퇴근해가지고 그냥 브이앱 켜가지고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현실감이 없어요. 제가 직접 표현을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솔직하게 있어요 한 게 뭐 애교하고 그리고 개인기. 그럼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평소에 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다른 멤버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에이, 너무 제가 뽑을게요 그러면. 수영사는 일단 제였어요 하고 그리고 솔직히 와이트도 해야 돼. 와이트도 안 했잖아. 거기 두 줄 랩하잖아. 그건 다 열심히 해요. 노래도 열심히 하고. 야, 지금 심장이 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한 주에 나는 많이 했었잖아.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다 안 돼. 빨리. 아니 너 먼저 해주라. 못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래요? 아 그래도 저희는 한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캔바타가 좋더라. 캔바타가 좋더라. 우와 인정이에요? 잉 잉 좋아요. 네. 오, 여기까지 좋아. 혹시 여기까지 아니지 그럼 재영이가 뭐가 되냐고. 그래,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야, 그 편... 팀의 리더로서 우리 또 코너 하나 날리고 싶어? 그냥 해. 야, 여러분 뚱뚱 얘기 보고 싶어? 와 야, 여러분 뚱뚱 얘기 보고 싶어? 와 야, 여러분 뚱뚱 얘기 보고 싶어? 와 잘하네. 잘하네. 팬바타가 좋더라. 오늘 팬바타 인터뷰도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찾아와 주셔서 앞으로 저희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라이초 원해롭했습니다. 안녕.